어느 마을에 부통이라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부통이는 아주 나쁜 어린이였어요. 매일 싸움질만 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욕을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하루는 이 두통이가 또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못 살게 굴려고 교회 앞에 나왔어요. 정말 나쁜 어린이였어요. 짠! 내 이름은 두통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누구든지 내 말 한마디면 꼼짝 못해. 누구든지 나한테 댐비면 머리로 막 박어. 누군지 나한테 욕하면 막 침뱉어. 퇴. 그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까불면 콧구멍 쑤셔. 근데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전부 교회를 가는 거야. 예배당에 다니면서 맨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완전히 돌았어요. 미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녀석들을 혼내주려고 교회 앞에 나왔어요. 옳지, 마침 여기 삽이 있구나. 이 삽으로 내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겠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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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으쌰! 으쌰! 아유, 됐어. 어? 누구 나와? 어? 살짝 숨어있지. 뭐 순이 아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 그 신사랑 하늘 그보다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지금 교회 갔다 오는 거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 가는 거야?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좋긴 뭐가 좋아?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마음이 짓궈져. 그리고 죄도 안 짓고 나중에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알아? 알아. 어디 가 말해봐. 공동묘지. 아니야. 너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이 뭐야? 천국은 영원히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메르스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리고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야. 너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 알지. 왜 몰라? 어디가? 공동묘지. 아니야.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은 어떤 곳이야? 지옥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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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이야. 왜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잘 봐.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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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 지옥은 이렇게 뜨거운 곳이야. 그럼 내가 이 다음에 지옥 가서 뜨거 살려줘. 이런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믿어, 두통아. 너도 예수님 믿으면 너도 천국 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두통아. 안 가. 배 때려. 안 가.
예수님 두통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돌았어 돌았어. 내가 막 때려줬는데 두통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뭐니 회장님 애들이 왜 저렇게 이상해지지? 응? 참나 알 수가 없어요. 어? 어? 교회 선생님인가? 선생님 쉿 숨어있어. 아,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았는데, 아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자꾸만 못 살게 구는 나쁜 어린이가 이 동네 하나 있대요. 뭐 두통인가 세통인가. 아니 그래서 오늘도 여기 길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애들 때려주고 막 침도 뱉고. 아 그런 못된 놈이 있다는데 그게 누구예요? 너야? 아니에요. 너야? 아니에요. 너야?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저쪽이에요. 제. 숨어 있어요? 네. 내가 놈을 잡을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 둘 세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없네. 없잖아.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갔어? 어디 어디? 안 보이는데? 위 어디? 어디? 옆에 있어요. 옆에? 아니 어디? 옆에 없잖아. 이거예요. 어 여기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 보인다. 동이여 녀석. 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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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 왜 그래요? 네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못 살게 굴었지? 아,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다가 네가 구덩이 팠지? 안 그랬어요. 안 팠어요. 안 팠어요. 왜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돼. 어린이 여러분, 두통이가 여기다가 구덩이 팠어요? 안 팠어요? 팠어요. 애들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네가 애들 때려주고 맨날 돈도 뺏고 지난번에는 스마트폰도 뺏었지? 예. 그리고 너 매일 애들 때려주고 교회 못 다니게 했지? 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왜? 교회 다니는 애들 나빠요. 뭐가 나빠? 나하고 안 놀잖아요. 애들이 이제 나하고 안 놀아요. 그럼 너도 교회 다니면 되잖아. 싫어요. 나 교회 안 다녀요. 왜? 교회 다니면 따분해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그건 네가 따분한 거야. 자, 교회 다니면 얼마나 재밌는데 찬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게다가 맛있는 간식도 공짜로 막 나눠주고 얼마나 좋은데. 자, 교회 가자. 싫어요. 안 가요. 난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왜 싫어? 나도 몰라요. 그건 네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야. 나쁜 게 뭐예요?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몰라요. 내가 너희 마음속을 한번 보여줄까? 보여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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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 마음속에 뭐가 되는지 볼 수 있도록 해주자. 두 손을 한번 모아봐. 이렇게. 예. 고개를 한번 숙여. 고개를 숙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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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야. 어머니야. 뒤통수가 깨질 뻔했네. 미안해요. 내가 돌벌이라서. 아, 이쪽으로 하자. 우리 두 손 모아. 예. 고개 숙여. 예, 고개 숙여. 고개 완전히 숙여. 너무 많이 숙이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야, 따라해.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야. 알았어요, 형님. 어? 형님? 아, 우리 모두의 아버지니까 형님이죠. 좋아, 그래.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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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영화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어, 다시 한 번. 와! 너 뭐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야. 욕심마귀? 꿀돼지잖아. 꿀돼지가 아니야. 꿀돼지처럼 욕심을 부리고 내 거야, 내 거야. 나 많이 먹을 거야. 나한테 주어. 그리고 남한테 주기 싫어하고 어떤 때 남의 걸 슬쩍슬쩍 훔치고 엄마 핸드백에서 돈도 훔치고 아빠 주머니 속에서도 돈도 훔치고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고 뺏고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많이 먹고 이러는 욕심만 나는 욕심만 어린이가 좋아. 너도 두통이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널 좋아해. 이리 와봐. 왜? 좀 더 가까이. 아 미끄러워. 아, 왜 뽀뽀야. 여러분들도 뽀뽀해 줄까요? 싫어요. 아,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맨날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욕심 부린 어린이는 나의 친구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난 너 싫어. 가, 가라고, 가라고. 아, 때려. 아, 너를 때리지 마. 아, 녀석아. 가, 가, 가. 그게 뭐야? 존댓말을 써, 존댓말. 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 좋아, 좋아. 여러분들도 언제나 존댓말을 써야 돼요. 알았지? 네. 아, 역시 효과가 있구만. 빨리 꺼줘. 뭔 말이야.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뭐 이런 게 다 있어. 무서운 욕심마귀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잖아. 아, 무서워. 나 이런 게 있는 줄 내가 꿈에도 몰랐어. 아,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좋은 거 씻을 거야. 다시.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뭐, 싸움마귀? 넌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아빠에게 신경질 부리고 동생을 잡아패고 또 학교 가면 친구들을 막 때려주고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맨날 왕따시키고 신경질만 부리고 싸움을 잘하지. 난 너처럼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여러분들도 날마다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싸우지요. 왜 대답이 없어? 아니요. 난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싸움 안 할 거야. 빨리 꺼줘. 아, 왜 때려? 존댓말을 써, 존댓말. 빨리 꺼줘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왜 때려? 꺼줘가 뭐야? 사라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안 가, 안 가, 안 가. 난 네가 좋아.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엄마, 뭐 이렇게 있어. 아,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총알권 못 들고 있는 거야. 이게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맨날 욕하는 쌍소리하는 욕하는 마귀야. 욕하는 마귀? 그래, 넌 맨날 친구들에게도 욕하고 쌍소리만 하고 그러지. 나는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빨리 꺼져 개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개새끼야. 그게 바로 욕이야. 빨리 꺼져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렇게 욕 잘하는 어린이 난 아주 좋아요. 빨리 꺼져 똥꼬야. 똥꼬. 난 너처럼 욕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두통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야겠다. 안돼. 내 마음속에 욕하는 마귀도 있잖아. 아, 무서워.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잠깐만.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흉악한 놈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도와! 아! 도와!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다. 뭐? 게임마귀? 그래. 난 너처럼 날마다 게임만 하는 어린이가 좋아. 맨날 학교에서도 게임하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게임하고 게임하는 어린이. 날마다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면 그 다음에 커가지고 뭐가 되는지 알아? 뭐가 돼? 너 수원역 앞에 가봤어? 그 수원역 지하철 속에 한밤중에 가본 적 있어? 없어. 거기엔 거지들이 덕식을 거려. 나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면서 남한테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좋아.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날마다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면 나중에 그런 거지가 되는 거야. 응안 싫어. 너 가, 가, 가라고. 가긴 어딜 가. 너의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게임만, 게임만 하게 할 거야. 가, 가라고. 내 몸속에 무서운 게 다 있어. 무서워. 아! 너 뭐야? 너 뭐야? 뱀이다. 뱀? 난 뱀이 아니야. 그럼 뭐야? 난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야. 뭐 거짓말? 넌 날마다 엄마한테도 거짓말, 아빠에게도 거짓말, 친구들에게도 거짓말, 그리고 동생한테도 거짓말. 맨날 거짓말 말하지. 난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아주 좋아. 그래서 난 동이가 제일 좋아. 난 거짓말을 안 할 거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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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긴 뭘 안 해.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 하네. 너처럼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난 좋아. 아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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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때려. 꺼져. 꺼져. 이 녀석이 너 맛 좀 볼래. 야! 꺼져. 예수님이 누구야 도대체? 동아. 선생님,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너를 아주 사랑하신단다. 예? 난 매일 낮 말썽만 부리고 맨날 엄마 아빠 속 썩이고 친구들에게 맨날 나쁜 짓만 하는 나쁜 어린인데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은 너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왠 줄 알아? 왜요?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거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꾸나.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도. 이제부터. 이제부터.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예수님 잘못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왜 피를 흘리는지 모르느냐? 나 몰라요. 예수님 왜 피를 흘려요? 너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던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 예수님 피 흘리지 마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주통아 예수님 이제부터 너무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으냐? 예수님 나도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 그래 그동아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속에는 마귀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마귀들도 쫓아버려주세요. 예수님 마귀들이 무서워요. 아 분하다. 이제 두통이가 예수님을 믿으니 난 더 이상 두통이의 마음속에 살 수가 없다. 에이 가자 가자 가. 에이 마귀들은 두통이의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꿀돼지 같은 욕심 마귀도 쫓아버려주세요. 예수님 이제 게임도 안 하겠어요. 아, 예수님 게임 마귀도 쫓아버려 주세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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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님 이제 거짓말도 안 하겠어요. 거짓말 마귀 쫓아버려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두통이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통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주일날이고 성경학교고 토요일날도 새벽기도도 1년 2년 3년 4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녀 나중에는 두통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